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방패 삼아 검찰 조사를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압박이 이전보다 훨씬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의 특수성을 내세우며 검찰의 대면 조사를 거부해 왔습니다. 대통령에 대해 불소추 특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84조가 근거였습니다.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하지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할 필요가 없어진 만큼 특검이 강제 수사를 벌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박 대통령이 특검의 조사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나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 내지 조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면 탄핵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되고 결국은 임기 말까지는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1995년 12.12 사태 헌법소원 심판에서 불소추 특권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보장하기 위해 부여한 권한일 뿐이라고 규정했습니다. 탄핵당한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다만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 자체는 유지하고 있어 불소추 특권은 계속 적용됩니다. 특검의 수사로 박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드러나도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기 전에는 재판에 넘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단 헌재가 탄핵을 결정하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사법처리 절차를 밟게 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여부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